종합 결론. 본캐로 키우라면 키울 것인가? 아, 이번에 해볼 것은 데몬 어벤져 250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됐고요. 의자나 좀 한번 받아주고. 이걸 눌러야 되나? 그래도 한번 앉아줘야지. 아, 됐고요. 그렇고,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5일 47일이 걸렸고요. 캐릭터 중에 네 번째로 찍은 걸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45일 동안 44만 4,600원의 에픽 실용팩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몬스터 잡은 숫자는 355만 7,413마리 정도. 이번 게 많은 이유는 아마 그 코인 모음으로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유니온이 한 칸 늘어나면서 다섯 칸이 됩니다. 유니온 8,801을 달성합니다. 잼스톤은 한 2,500개 정도. 지금 2,189개밖에 없는데 데몬 프렌즈를 강화하느라고 400개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89개는 뭐냐? 아, 좀 받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한 그쯤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방울석은 패치 이후에 좀 먹은 것 같아요. 한 200개 정도 먹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보통 한 마리 잡을 때 5천 메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 197억 정도 벌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사냥터가 되어 있는데요. 골렘에서 해변이 약한 파도 10부터 42 이렇게 적은 이유는 사실 스펙이 높으면 그냥 바로 약한 파도 가서 사냥해도 되고, 스펙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군요. 그 다음에 군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숨겨진 동굴, 경류산, 시계탑5, 동굴 위기 깊은 곳 1, 그날의 트리앱의 3, 그리고 빛의 신전 4를 추천드립니다. 요것은 여태까지 최근의 기록지라고나 할까요? 얼마나 잡았는가 이렇게 비교하는 표인데, 1,006마리 정도 잡았고요. 숨겨진 여로에서 엠버 같은 경우는 1,297마리 어마무시하죠, 차이가. 그 다음에 경류 1,272마리 1,338마리 카이저에 비교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계탑5 1,243마리 정도 되고요. 비교를 대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깁 1, 1202마리 정도 잡았죠. 트리에 1296마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라스 트리에에서 엠버 1622마리에 비해서 많이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 된다는 거. 빛의 신전사 1323마리 엠버처럼 빛의 신전 3에서 1704마리 정도 차이 나는 거 보면은 적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요 정도면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 세팅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 세팅. 수궁은 가만히 있을 때 한 759만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HP는 51만 7,28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퀵 세팅, 퀵 세팅은 이런 식으로 사냥할 때 세팅이 되어 있고, 하이퍼는 경험치 12, 데미지 크든. 뭐 사실 이런 거는 보스할 때는 초기화를 한 다음에 했고요. 템 세팅 22성 마이스터리 공룡이지요. 캐릭터 돌려다니면서 쓰고 있고요. 그 아이템들이 아회가해, 매획매획 올테, 매획매획 올테, 그리고 정령의 펜던트, 아이가의 올테, HP 올테 노테, 베어스 그린 펜던트, 아회가회의 미카엘라의 세양경. 얼장은 그냥 끼는 거고요. 아획, 아획, 매획. 요렇게 아획 200에 매획 100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배 2520에 05 주옥짜리. 그리고 16성짜리 경매장에 3억인가 4억이 있길래 샀던 기억이 나는군요. 무기 2추업에 보공 6%, 49, 30에 공공판 6줄 유효 옵션, 강력한 루시드 17승. 모자 15%에 리투줄 2추업에 05, 상위 1추업에 05고요. 18%에 리 3줄짜리 1추업에 05, 15%의 에디 3줄짜리 18성입니다. 2추업의 05, 21%의 에디 2줄짜리, 그리고 하트 HP 4%짜리, 그리고 기계 장갑, 오토 스틸 장갑이고요. 원래 장갑은 오토 크댐 8%에 2초업 06, 에디 2줄짜리 썼습니다. 이거 끼면은 요정도 되는군요, 스펙이. 그 다음에 망토 1초업만 달려있고 15% 에디 2줄짜리 루인포스 실드, 최종 데미지 10%가 증가하는 이 아이템을 선택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숄더 15% 에디 2줄짜리 주운 HP작이 되어있지 않나 싶네요. 쌍유닉, 그리고 06%짜리 엠블렘을 썼습니다. 그리고 심볼은 요정도 됐구요. 사냥 5차 이후의 사냥 장점 없다기보다는 사실 이것보다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장점, 보통 장점이라고 선호한다면은 아르카나 동굴 아랫길에 제자리 사냥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사실 제자리 사냥할 수 있는 캐릭터는 엠버도 가능하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적인 부분. 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많이 추천하는 캐릭터 중 하나죠. 템값이 다른 것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팔 때도 저렴한 것 그대로고요. 안 팔리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예, 그렇고요. 데몬 어벤저의 250 장점. 자그마치 보공 1%가 늘어나는 음암무시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빌리티는 자유이긴 한데요, 저는 매액 20%를 썼습니다. 보통 재사용 20%를 많이 선호하고요. 저는 뭐 사냥할 때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안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몬 어벤저가 아마 크리 맞추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것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니온이나 링크로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링크 요렇게 썼습니다. 크대 크리 확률 올라가는 게 두 개 껴놨죠. 요거 10% 요거 15% 여빌 하나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차 스킬 같은 경우는 데몬 프렌즈를 강화했습니다. 원래 안 했었는데
이게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체력이 많이 찬다 그래야 되나? 원래 HP 2%라고 적혀져 있잖아, 제한이. 원래는 1%로 나옵니다. 레벨이 낮으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요렇게 강화를 해주었습니다. 오라에 본 강화하니까 좋더라고. 시간도 늘어나가지고. 나쁘지 않더라고. 요 정도 강화해 주었고요. 부가적으로는 이제 나온 거대로 강화를 해 주었습니다. 요렇게 했다. 스펙이 올라가면은 배치에서 이미나 스트라이크를 찍게 되면은 사냥에 좀더 도움적이더라고요. 보통은 요렇게 세 개를 많이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세다. 그럼 이런 거안 해도 됩니다. 사실 세다고 치면은 다안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로 묻겠구나. 아, 보스를 해본 결과 컨트롤이 좀 필요한 캐릭터다. 왜냐면 이제 보스를 때리게 되면은 체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세세하게 좀 피해야 되지. 장점 체력이 50만이라 1패의 전기줄이 있을 때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지. 안 죽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썬쿨 같은 거나 텔레포트 직업들 예를 들자면 얘는 굳이 맞아서 피해야 되지만은 안 맞고 텔레포터를 피할 수 있거든.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데몬 프렌즈 메인 스킬인데 피가 낮을수록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세세하게 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적기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합 결론. 본캐로 키우라면 키울 것인가? 아니, 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적인 부분 안 좋아. 안 좋다는 표현보다는 이것보다 좋은 캐릭터가 많아. 요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부분도 비슷합니다. 이것보다 좋은 캐릭터가 많다. 그리고 상위 보스에서 점점 안 좋아진다. 진일라라든지 검은 마법사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패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뭔가 데몬 어벤져의 패치가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다는 게 결론적인 의견일 것 같군요. 끝.